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제 지켜보시죠. 선택권은 KCC예요. 시간을 다 벌고 득점을 허웅의 석점! 허웅의 석점! 허웅의 석점! 이것이 KBL 최고의 인기스타 슈퍼스타의 모습입니다. 아, 허웅 선수 표정에 변화도 없어요. 아야쿠 오세근 그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장으로 가나요? 허웅이 공을 손에 넣으면서 이제 시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허웅이 세게 득점을 만듭니다. 올 시즌 통해서의 첫 번째 승리를 전주 팬들에게 선물합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허웅 선수가 허스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네. 하지만 공격권을 서울 SK나이츠. 정창영 반대쪽에 이건희가 있는데요. 패스가 돌았어요. 아, 허웅 선수예요. 허웅의 석점. 아! 3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다시 수비 갖췄고 허웅이 이근희 쪽 공간 발견. 이근희 석점 깨끗합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부근 뒷준여 리바운드에서 좀 아깝고 선수들이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좀 홈팬들한테 선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앞섰던 우리 KCC가 홈팬들한테 멋진 득점을 선사했습니다. 예, 오늘 한편의 작품과도 같은 경기 가장 일찍한 한 줄을 남긴 선수는 바로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근희 선수가 오늘 멋진 경기를 마치고 이제 송은 선수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은 득점 또 가장 많은 석점 중간에 약간 달아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기 막판에 이렇게 이근희 선수가 팔을 번쩍 들었어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오늘 이근희 선수한테 기대하는 모습을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공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웅 갑니다. 2초, 1초! 허웅의 버저비터! 정말 성공률만 보면 리그 3위에 해당하는 버저비터입니다!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야, 바로 오늘 1쿼터에도 버저비터성의 3점을 성공시킨 KCC가 1쿼터에도 아주 로봇샷에 가까운, 야 정말 허웅이 여기 월드컵을 다시 한번 나가나 패스가 돌았어요. 전준범 이승현 미드레인지 백점 이승현입니다. 볼은 좋았죠. 볼은 저우력이네요. 잡자마자 쏩니다. 드롭합니다. 라그로의 버드비터. 네, 지금은 아까 사이드와 똑같이 지금은 베이스 옥 네, KBL 대기록 만득점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2점 남았습니다. 세워줬는데요. 샷클럭 떨어져요. 4초, 3초 뒤쪽으로. 네! 라그라이 받았어요! 라그라이! 라그라이 득점! 만득점입니다! 아, 진짜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예. 네. 선수가 KBL 통산 만득점째를 기록하면서 자, 영원히 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시즌 54경기, 4경기 출전한다고 보고 거의 20점씩은 넣어야 하는 기록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공을 던집니다. 자, 지금은 네. 심판의 양 엄지 손가락이 올라왔습니다. 아, 볼에 대한 집중력과 의지. 자, 멀어지면서 허웅 뱅샷 들어갔는데 중요한 리바운드. 이승현이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은 또 중요한 리바운드 하나에 이은 득점. 이승현이 어떤 선수인지를 바로 지금 장면에서 확인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소 허웅 선수의 무리한 오펜스였는데 이 리바운드 하나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천국 같은 리바운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정말 중요했습니다. 자밀 원이 외곽 킥 아웃 김선영 빠져나갑니다. 투입해놓고 자 막혔어요. 막혔어요. 와, 공격권 전주 KCC 이승현 선수 포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나 샤클락 0.2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김선수 아주 급패스고요. 네. 최고의 와, 완벽한 버티컬 점프. 네, 완벽한 공격에 완벽한 수비까지. 네. 아, 양 팀 다 정말 대단합니다. SK
뭐 힘이 힘의 어머니이시고. 예. 네. 나가나 핸드오프 정창영. 정창영 밀고 들어갑니다. 골미스 직접 쏩니다. 네, 좋아요. 정확하게 링을 통과했습니다. 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몸을 잘 활용했습니다. 앞에 얼굴을 제대로 좀 많이 못 봤어요. 아, 정준실 공격이 이어집니다. 전준범 박경상에게. 박경상 라그마 파고들자 김성규를 봤습니다. 정창영, 정창영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올려놓습니다. 라그마의 태빗. 네. 아, 지금도 라그마 선수가. 정창영의 세. 정창영이 좋은 스틸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성규 올라가요. 득점입니다. 1쿼터에 정창현 선수가 살아나면서 또 다시 흐름을 바꿨거든요. 3쿼터도 똑같은 상황이 전주 KCC의 빛과 소금 정창현의 멋진 스틸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지는 전주 KCC의 공격이었습니다. 원주팀 입장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턴오버도 그렇고 또 지금 눈을 뜬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을 뺏어냈어요. 이진욱에게 연결. 이진욱. 아, 그리고 여기서 라가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KCC 선수들 수비 에너지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동현 선수가 공을 아예 잡지 못하게 만들면서 기가 막힌 헛을 나왔었던 김동현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종현에게 핸드오프. 3초 남았습니다. 자, 던집니다. 경기는 김동현이 자신의 손으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네. 이후의 움직임인데요. 네. 자, 김선호 갑니다. 자, 여기서 점퍼. 우와! 자, 자, 아직 시간 남아 있거든요. 네. 자, 빠르게 캠프 푸시. 3초. 김동현. 2초. 연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실학생체육관입니다. K가 지금 시리즈 2-0으로 앞서 있긴 하지만 김선현 선수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체력적인 예. 부분이 어떨지. 아, 성동호의 스택! 그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김선현 선수가 또 리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동호! 지금 또 성동호이에요! 성동호! 와. 성동호! 이 코트를 담당하고 있는 KCC 송동훈입니다. 와, 이 선수가 시간 쫓겨요. 이진욱 옆으로 해줍니다. 이승현 선준범에게 선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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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준범 기가 패스. 아, 박경상 한 다시 한번 쐈어요. 이번에 좀 그만합니다. 박경합니다. 박경상의 선준범. 네, SK 김선영 안으로 돌아왔는데 이종현 그냥 까딱까딱 세리머니까지 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와 지금 블럭한 이후 다시 넣어줍니다. 탐슨 블럭 첫 득점. 와 선수 집중력 상대요. 네. 와 여기서 3점을 쏩니다. 와 지금도 아주 김지현 선수 아주 과감한 판단이었습니다. 과감한 판단이었습니다.